MC를 맡은 신인 가수 네, BIT 막내 훈입니다. 자, 오늘 한우 황소 곱창 먹방에 오늘 게스트로 네, 신인 남성 그룹 JX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팀 이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셋, 디스! 안녕하세요, JX입니다. 아, 오늘 또 저희가 밥을 일부러 안 먹고 와서 많이 배가 고프네요. 굉장히 배고프신데 지금 젓가락도 숟가락도 없고. 아, 네, 들어갑니다. 일단. 네. 네. 그 전에 이제 저희 멤버, 시청자 여러분들도 JX 멤버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네네. 자,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JX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X 리더를 맡고 있는 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JX에서 웃음을 맡고 있는 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다 얼굴 보시니까 너무 잘생겼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같이 즐거운 먹방 한번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JX에 대한 궁금한 점들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네, 댓글을 달아드릴, 네, 질문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젓가락, 젓가락 주시고. 그리고 지금, 채팅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좀 식사는 하셨나요? 아니요. 네, MC분은 식사 어떻게? 아, 그럼 오늘 굉장히 첫 MC라서 굉장히 네. 떨리는 마음 때문에 네, 식사를 안 시켰습니다. 지금 한번 또 여기 먹방을 하고 왔으니까 저희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맛을 한번 보는 것도 어떨지. 네, 우선 먼저 식사를 하고 네, 차차히 네, 사실 저희가 좀 먹고 싶어서 네, 네, 너무 배고파서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그 개인 방송도 오늘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네, 드시면서 엉들이 잘 안 나. 지금 댓글을 보니까 네. 굉장히 JX 분들을 아시겠다. 굉장히 많이 반응이 좋아요. 해외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 네, 정말요? 네. 아, 네. 식사하신 분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나. 희민이 보여주세요. 지훈 씨 보여주세요. 승우 보여주세요. 너무 보고 싶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 뜨거워! 안 뜨거워. 음식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하는데. 맛있다. 자, 여러분들, 맛 어떠세요? 지금 목구멍에도 아직 안 넘어. 쫄깃하고. 네. 네, 엄청. 아주 쫄깃하고. 근데 한우 곱창. 괜히 한우 황소 곱창. 괜히 한우라는 느낌이. 멋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또 한 번 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 먹어봐. 너무 맛있는데요?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JX에 대해서 네, 조사를 조금 해봤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JX가 데뷔 전에 해외, 일본, 중국 팬들을 다수 보여왔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에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가 재결성을 해서 3인조로 처음 활동하세요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일본에서 팬미팅 프로모션도 마쳤고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한 달 동안 많은 공연, 사인회를 다양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무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해외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외국어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네. 일본어로 부탁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맞을 때 보고가 준비됐어요. 요시코 오니가이시마스. 중국어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보이 그룹 JPS 멤버 승우. 저희 막 외운 것처럼. 아니 아니야. 아, 굉장히 너무나 잘하세요. 근데 희민 씨는 영어로 그럼 영어로. 오늘 처음 영어했습니다. 오늘 처음 영어로 해보고라서. 제 소개만 되는 건가요? 네. 한번 반대로 하고. Hello, my name is 희민. 네. 네. 웃기잖아요. 지금 래퍼답게. 깔끔하게. 제가 알기로는 또 훈이씨가 MC 훈이씨도 네. 외국에서 활동 엄청 오래 하셨다고 해도 한번 한수로 가르쳐줄 수 있었어요. 네, 우선은 제가 일본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일본어? 네. 꼬마마 보쿠와 보쿠와 가와이세이코 훈이데스 요시코 오네가이시마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일본에 활동했었는데 JX 리더 지훈이 형과 이제 처음부터 우리 막 모르는 척하고
아, 그렇죠. 아주 꼭 힘들었어요.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편하게 해도 되고, 오늘 사실 저희 멤버였어요. 제가 리더였고, 메인 보컬 이렇게 활동했었는데, 이렇게 저희 만나게 될 줄 몰랐잖아요. 네, 어제 알았잖아요. 저희 그래도 성공사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전에 사인 많이 안 좋았어요. 아, 뭐하냐. 영어 되게 없다, 뭐하냐. 아닙니다. 네, 다음에. 되게 친했던 사이였고, 예전부터 성격도 너무 좋고, 근데 지금 우리 둘이 뭐 보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네. 팀에. 신인 그룹 JPS에 이제 짓게 된 계기가 아, 이름 뜻이 예. 사실 J라는 게 이니셜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세요. 지훈과 병원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어감도 되게 좋았지만 이제 제팟이라는 뜻이에요. 터지다는 의미. 그래서 저희 대박도 터뜨리면서 팀의 평화 또 세계 평화까지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 말이 되죠. 말이 되죠. 정말 근데 이게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정말 대박과 평화 평생으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이름과 걸맞게 네. 저희 팟을 끊어서 네. 네. 진짜 맛있어요. 이게 드시면은 좀 막아껴가지고 계속 말을 시키게 되네요. 먹으라고 해놓고서 취하시겠다. 오늘 한 끼도 못 드셨는데. 아니 괜찮아. 죄송한데 휴지죠. 저는 젓가락질이 잘 왔어요. 여기 휴지죠 하나씩. 근데 이게 젓가락질이 네. 이거 일자로도 이거 젓가락 아닌 거 아니니? 네, 젓가락이 붙어 있어요. 아, 새로운 스타일. 뭐예요? 오! 원래 그런 건가요? 젓가락만 젓가락.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도 방송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은 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제이비스에 궁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댓글 달아주시면 그 질문 제이비스에 물어보겠습니다. 지효씨 반가워요. 네. 여기도 들어왔어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들어왔어요. 이게 뭐? 똑같지 않나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진짜로 여기 하는 황도국장 네 집이 제가 먹었던 국장 중에 제일 맛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여기 맛있어. 제가 순대 국산집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고개를 들고 가서 근데 거기서 먹었던 국산집보다 여기가 사실 완전 맛있어. 와 진짜 승우씨는 이제 말이 없어. 막내 너무 맛있어서 강승우씨 제 믿어 주는 용도에서 이제 4만 원 한 번 사주시죠.
중국은 이제 공연장에서도 했고 방송도 했고요. 사실 저희는 중국은 준비가 원래 안 됐었어요. 중국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또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갔다 오게 됐는데 참 뭐 데뷔 전부터 이렇게 많은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승우 씨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뭐 아무 말을 안 하고 말 많아셔가지고 어때선 그 중국 일본도 처음 봤잖아요. 네. 그래서 어땠는지 얘기 들어보고 좀 거기에요. 제가 일본을 처음에 갔는데 굉장히 거리도 깨끗했고 네, 일본 사람분들도 되게 친절하셨고 다시 가고 싶다면 꼭 다시 한번 일본에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서 지금 울먹을지 마세요.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 아니 그리고 또 생소한 이력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보니까 리더 지원 씨가 MC 경험이 있으시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제 자랑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또 처음으로 MC를 그 많은 공연을 하고 이제 많은 아이돌분들이 오는 공연장에서 제가 그 MC를 보게 됐는데 또 상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대상을 받아서 신인 가수 대상, 가수 대상이 아니라 신인 MC 대상이라고. 예. 네네네. 방송사 대상. 네. 방송사고 MC 대상을 받았어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 아, 잠깐만,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테 박수를 좀 크게 안 되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자, MC답게 저한테 조금 제 충고, 좋은 팁이나 한 거 알려드릴게요. 너무 잘해서 내가.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기무량합니다. 일단은 근데 약간 긴장한 티가 나. 아, 나 너무 긴장했어. 네.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은 거 같고. 제가 원래 긴장하고. 네, 편하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 봤을 때. 노래할 때는 솔직히 그렇게 떨리지 않죠. 저희가 좀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 사실 제가 발음이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처음 많이 좋은데. 또박또박. 네, 발성이 좀 좋아서.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발음도 안 그러니까 또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냥 나도 사람처럼 처음에는 이게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차라리 말하듯이 진짜 친구들 대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좀 더 나아졌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제가 티켓도 꼭 편안한 방송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서 만났으면 기회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MC를 보는 만큼 또 데뷔 무대에 또 있으면 제가 뭐 쇼케이스를 MC를 무료로, 와! 무료로 받으기로 약속을. 제이비스짱!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짜리마스. 제이씨.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께. 해외 팬들은 가수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팬들 이제 각 나라들마다 팬들마다 성향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한 명씩 일본이든 중국이든 나눠서 한 명씩. 네. 저는 생각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네. 팬들한테 조심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기억에 아 모두가 이제 한결같이 네. 팬들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승우 씨는 해외 팬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느낀 거는 일본 팬분들은 네. 물이 근데 계속 물이 계속 안 와가지고 목이 왔는데 좀 마음이 좀 한결같은 것 같아요. 뒤에서 뒤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럼 중국 팬분들 진짜 트위터를 찾아보십니다. 아 근데 중국 팬분들도 네. 제가 중국에 공연을 갔을 때 중국의 팬분이 저희 숙소까지 따라가셔서 숙소를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이게 응원이에요 지금? 이거를 발견하는 분들께 제가 복창 한 마리 쏘겠습니다. 한 마리? 마리씩이나 아이고 뱉어주시겠다. 아 그럼 일본과 중국 팬들의 차이는 일본 분들은 이렇게 멀리서 응원해 주세요. 약간 그러니까 중국 분들은 좀 거친 분들은 좀 그런데 거치고 제가 무대에서 있었는데 무대 떨어질 거라는 경험이 되게 많더라고요. 잡아서 했는데 힘이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좋아서 이런 마음은 안 되는데 그 반지를 하고 반지를 어떻게든 빼보시려는 생각이 드시는 수도 있었는데 사진 찍을 때도 되게 적극적으로 만났었는데 조금 당황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경험자는 다르죠. 아, 저희가 이제 MC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나한테 네. 질문하고.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지훈이 형과 이제 많은 네.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일본 팬분들은 이제 멀리서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 시대를 많이 멀리서 응원을 해서 중국 팬. 중국 팬분들은 적극적이세요. 사랑해 그러면은 다가가는. 워아이니 이렇게 합부한 네,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모두 다 이제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 항상 똑같다는 거. 희민 씨는 지금부터 활동을 하는 분이라서 짧지만 또 많이 활동했잖아요. 네. 이 형 나는 팬분도 생각도 나는 에피소드 왔어요. 저는 일본에서 제가 일본에 이번에 처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팬분들이 있고 제가 일본에서는 첫 공연이기도 하고 근데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 팬들이 되게 긴장을 한 모습에도 좋아해 주시고. 아 지금 댓글 떴는데 생일 파티 해줬잖아. 왜 기억? 그 얘기를 해달라고. 생일 파티. 아 맞다. 그게 제일 큰 핵심이에요. 거의 마지막 날쯤에 이제 일본 팬분들이 제 생일이 겹쳐서 간 거예요. 일본 그날에.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제 생일을 미리 몇몇 분이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요? 지금 50이 많은 거 처음 갔는데 몇몇이라고 혹시 50명, 60명이면 엄청 많은 엄청 많은 거죠. 네, 지금 처음이고 활동도 안 했을 때 역시 감동하셨어요. 선물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진짜 숙소에 와서 울었어요. 아 정말? 살짝 울려고 했는데 얘가 진짜 걸리니까 화장실로 가서 그런 콧물이 나와서 콧물이 원래 지금 나오면 콧물이 나. 아 그럼 팬들이 이렇게 희민 씨를 주시겠어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네?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일본 가서 생일 선물을 언제 받아보겠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다른데 많은 팬들이 이제 JPS 멤버를 하나하나 챙겨줄 수 있는 날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JPS는 JPS만의 뭐 어떤 다른 아이돌과 이것은 다르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슬림함.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럼 슬림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하는 요법을 자기만의 팁들이 있나요? 저는 성격이 예민해서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팀한테나 일을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이 예민하니까 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또 같이 한 멤버들 입장으로 봤을 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너무 잘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나중에 감사 너무나 많은 경험들하고 많은 것들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희민 씨는 네. 우리는 JPC는 다른 팀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어떤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저희 리더 형이 인싸. 아 리더요? 우리 동네 리더. 그게 다른 팀과 다른 거 같아요. 그 화려하잖아요. 다른 팀들만 다르게 예쁜 혼성 그룹으로 착각할 수 있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예쁜 외모를 갖고 있다 이게 우리의 무기다 네. 그런 것이죠. 너무너무 좋네요. 어디 가나 저희 지훈이 형이 안 티 하더라고요. 저 근데 회색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서 이걸 좀 오해를 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어서 저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부모님이 많이 주신 이미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국대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좋은 얘기, 이쁜 얘기, 힘드는 이야기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우 씨는 우리 팀만의 제이크스만의 어떤 다른 팀과 다르다. 다 먹어버렸습니다. 너 이쪽은 뭐냐? 하나하나 말씀해주세요. 저희 팀만의 매력은 아무래도 로세는 이제 힙합돌, 젠틀돌 그렇죠. 저희는 저희만의 귀여움을 가지고
쌤은 망치면 다른 쌤한테 지시라고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나이 어린 신선함으로 가겠다, 귀여움으로 가겠다, 뭐 이런 분인가요? 저는 끌리세요. 어, 귀여우세요. 아, 아닙니다. 저는 끌리세요. 네? 귀엽다고 자기가 본인이, 근데 저희 생각 아니잖아. 우리는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본인이 그렇다는 거. 본인만 귀엽다는 거예요. 본인이 귀여움을 어필할 수 있는 거 지금 뭐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기다리고 계셨네. 자, 그러면은 수호 씨가 말씀하셨던 이제 JPS만의 매력은 귀여움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귀여움을 한번 자, JPS 대표로 해서 수호 씨가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귀여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소식 있죠? 1 더하기 1은 귀여움이, 2 더하기 2는 귀여움이, 3 더하기 3은 귀여움이, 4 더하기 4는 귀여움이, 5 더하기 5는 귀여움이, 6 더하기 6은 귀여움이. 오! 어, 굉장히 귀여워. 뻔뻔하게 들어가니까. 네, 맞아. 형, 훈이 씨가 제일 귀여워. 한수 배워. 아, 형 이러지 마. 아니, 약하잖아요, 지금. 한수 가르쳐 주세요. 배워야 돼요, 저는. 아, 제가 그러면은 4년 차 신인의 그런 한수를 귀여운 한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박수 소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1 더하기 1은 귀여움이, 2 더하기 2도 귀여움이, 3 더하기 3도 귀여움이, 4 더하기 4도 귀여움이, 5 더하기 5도 귀여움이, 6 더하기 1도 귀여움이. 와, 역시 다르네. 표정이 느껴야 되거든요. 더 뻔뻔하네요, 그렇죠? 아, 뻔뻔해야 됩니다. 나는 귀여운 그 자체가. 우리 뻔뻔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뻔뻔하면 대명사 우리 지금 제임스가 같이. 저는 그런 안돼. 저는 제가 더 뻔뻔한 건 저는 시켜도 하기 싫어요. 귀여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크함으로 하고 모든 사람들도 시크함으로 유명하다는 생각이 아, 그랬나요? 저 스크럼이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스크럼으로 새로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원 씨는 그러면은 시크함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시크함 한번 보여주시죠. 아, 나는 자체가 그냥 네, 그 어떤 거 하나 보여줘요. 막 먹든 건지 뭐 시크하면 뭐 먹든 거 하나 보여주세요. 지금 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 번도 안 들리나요, 지금? 팬들이 지금 빨리 시크함을 보여달래요, 지금. 자, 아실까? 야, 너 사전에 얘기 안 했었잖아. 아, 그러면은 이 맛있는 족발을 한번 시크하게 한번 드려보시죠. 섹시하게 드립니다. 아니, 섹시는 안 드려요. 시크한데. 시크한. 시크한 게. 퍼퍼한데. 화낸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너무 성남자 같아요. 사실 조금 화가 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했죠. 자, 저 뭐가 막 날라올지 몰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좀 긴장하세요. 자, 포토 타임이네요. 포토 타임 같이 볼게요. 하트. 아,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가 12월이 물을 안 물을 어 물 왜 안 줘요? 사장님, 사장님 물을 물 좀 주세요. 지금 목이 너무 아프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제가 갔다 올까요? 아, 네, 가까운 쪽. 목이 너무 아파. 그냥 개인 방송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와, 감사합니다. 아, 이제 방송 중에 거의 다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잠깐 저희 개인 방송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이 안주 거, 거의 지금 술 안주 거리인데, 여러분. JPC 여러분들은 어디에 뭐 하세요? 아, 술이요? 네. 제가 술을 먹으면은 한 번 먹으면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고 거의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술자리가 거의 없으니까 한 번 먹을 때 뽕 한 번 뽑으려고 아 한 번 먹을 때 뽕 뽑으려고 많이 드십니다. 한 번 자주 안 먹고? 네 근데 요즘에는 몸이 좀 힘들어서 술을 먹으면 기억이 조금 안 나.
네. 그래서 다음날 뭐 그냥 얘기를 들으면 근데 문제없이 뭐 잠이 들고 나가는 거 같아요. 체력이 조금 지금 너무 진탕 한 번에 뭐. 아 그렇구나. 그러면 JPX 여러분들은 다 술도 마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술 버릇들 하나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말씀. 근데 술 같은 경우에는 취향을 못 봤어요. 이게 술을 취하지를 않아서 근데 거의 한결같다고 해야 하나?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있고. 아 그러면 승우 씨, 희민 씨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지금 난리 나요. 아 큰일 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냥 가볍게 지금. 가볍게 지금. 아우 지금 시간 다 안 걸어. 안 걸어. 우리 멤버 아직 데뷔 전이기 때문에. 아 멤버들 얘기하라고. 얘기를 안 해야 되니까. 얘기해. 아 저희 형은 아무래도 또 쉽기가 오르시면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하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껴안고. 뭐 제일 강하다는 거는 볼뽀뽀. 볼뽀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건지 궁금하다. 아니 아니. 근데 저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그게 문제. 어 내가 생각해. 내가 형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구나. 이거 예전보다 나아졌어. 잠깐 등장하고 이따가 30분 하시고 할게. 아, 안 돼. 아우 왜 말을 못해. 아 아닙니다. 이런 걸 팬들이 또 좋아하세요. 아, 인간적인 모습을 팬들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사실은 제가 뭐 평소에 무뚝뚝하고 칭찬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술을 먹으니까 조금 릴렉스해지면서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건 없습니다. 네, 평소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평소에 워낙 칭찬 안 하고 애교도 없고 내가 워낙 애들이 힘들게 하진 않고 나 이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딱 불꽃 짧게 할게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서초에 회사가 있었어요. 나 무서워. 서초에 회사가 있었는데 자 여름만 되면 같이 술을 먹으면은 유명했습니다. 서초의 매미라고. 매미라고? 네 간략하게 말해서 서초의 매미. 서초가 매미가 어떻게 하죠? 벽에 매달리죠. 술 얘기 그만합시다. 여기까지만 얘기 마무리하도록 아름답게. 아름답게. 우리 JPC 여러분들은 술 마셔도 정말 이쁘고 즐겁게 마신다. 네, 내가 처음 상했어요. 네, 정리했습니다. 왜 형이 비스를 해? 아니, 장난. 아, 그렇습니다. 자, 음식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좀 배가 차나요? 아니, 아직.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나올 거 있나요, 근데? 아까 여기서 볶음밥을 드시고 있는데, 볶음밥도 안 나오네. 마지막으로. 볶음밥 같은 거. 아, 저 좋아. 밑장이나 싶으면 먹어야지. 그쵸? 너무 사먹었어. 근데 지금 먹방을 하려면 먹을 게 진짜 나야 돼. 저 먹방 치고도 너무 앞에가 너무 비어있어요. 네. 지금 근데 여기가 손님들이 지금 거의 풀로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방이 되게 부족합니다. 빨리 드시나? 네, 유지하시나? 너무 콧물이 진대요. 앞이 너무 헐거웠어. 베리 비지나? 베리 비지나? 아, 지금 사장님이 이제 볶음밥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장님 볶음밥 준비하고 계시죠? 볶음밥 말고 볶음밥. 어, 말았다. 오! 자, 기다리면서 그럼 왼쪽 토크 시간 한번 하나 더 맞도록 할게요. 오, 아싸라리! 아싸라리요? 아싸라리! 멀어서. 예, 좀 많아요. 이거 하나 뜯어드릴까? 아니, 이거 없어. 이따가 벌칙으로 이거 한번 뜯어먹는 걸로 한번 해볼까?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막 뜯어먹을 때 그 망가지는 얼굴이 망가지게 어디고? 저희 방송 시간 지금 얼마나 저희가 이제 30분이 넘어갔어요. 아 그래요? 그게 JPX의 매력을 좀 더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듣기로는 JPX 여러분들 좀 매력 발산할 시간 뭔가 우리 어떤 춤과 개인기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장소가 음식 장소인 만큼 저희도 사실 무대에서 또 멋있는 무대를 많이 했잖아요. 아, 그쵸. 또 식사하잖아요. 우리 흥미국장 TV인데 여기서 뭐 받아들이는 뭐 북한 섹스장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보여드리는 스탠드일도 진짜 티티 댄스. 티티 댄스. 아니, 쿵하이스. 네, 저희가 한 하루 정도 유튜브에서 네,
그거 피티? 피티 먹방 그거 노래 잠시만요. 네. 이거 쉽지 않아요? 어? 자, JPS의 트와이스 피티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이거 조금만 앞으로 잠시만요. 이 정도면 네. 처음부터 나오는 건데. 자, JPCT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게 행사가 무척 크게 하는 행사라고 하는 거
유동 인구도 많고 하니까 저희 이름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많이 분들이 오셔서 오늘 티티 댄스 이런 좀 이벤트성이 무대를 했지만 다 이제 25일날은 저희 본 무대에 제대로 된 이제 라이브와 댄스를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신작이 된 진행 같죠? 아 그럼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네요. 네네. 네. 좀 끝나고 뭐 해요? 저희가 하루 종일 공연 안 하잖아. 근데 저 뭐 그래서 그날 원래 사실 뭐 얘기 알면서만 물어보니까 집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 만들어 주신다고 그 형님 씨가 그래서 저는 뭐 가려고 하는데. 네. 아 당황인데요? 이 말이었구나. 아니 아니야. 아니 당연히 해드려야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아니고요. 저 크리스마스 때 함께 보낼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럼 함께 보낼 사람 있어요? 저희는 뭐 멤버들끼리 뭐 약간 장난도 없고 저희들끼리 또 친구만 구해야죠. 아 크리스마스 날 거룩하게 싸워주고 거룩한 밤 싸운다. 거룩한 밤을 돼요. 멤버들. 아 그렇구나.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이 함께 보내니까 너무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또 올해는 희민이가 생일을 또 저희가 따로 챙겨주고 싶었는데 이제 인번에서 팬들이 더 해줬으니까 정말 더 특별한 추억이고 갔다 와서 파티를 했는데 1월 3일에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1월 3일이야? 네. 1월 3일이에요? 20의 생일 어디야? 지금 또 맞았어. 근데 눈치 빨라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20 생일이라서 이제 또 저희가 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말았어. 뭔가 나올 것 같았어 지금. 아직 네 그래서 승우 씨는 그때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네네. 이제 깜짝 파티를 내신 기대 중. 이미 뭐 다. 네 깜짝 파티 없을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냥. 기절을 시켜 줄 수 있어요. 잠을 하면 이 옆에 내가 있을 거야. 최악의 생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이피스도 제이피스도? 제이피스 많이 사랑해달라고 하시네. 제가 저희끼리 또 남은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어. 한 개라도 크게 아 그러네요. 아 영어 어쩌네요. 개인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없으실까요? 내 매력은 이겁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웃음 담당, 뭐 그 담당이 있었잖아요. 뭔가 뭐 희민 씨 선배님과 내가 그때 10월 17일날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그때 희민 씨가 솔로 무대를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엄청 인상 깊어서. 희민 씨 한번 그러면 짧게 네, 그거 한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깨작깨작 여기서 여기서도 해서 그냥 그때처럼 그 희열을 느끼게 정말 멋있어. 본인이 본인이 아 내가 대중을 보고 싶다. 팬들도 많이 모였으니까 짧게 뭐 아니 다른 랩도 괜찮아. 이게 지금 저희가 아직 이제 저는 그래도 활동을 조금 해서 이게 갑자기 시키면은 이게 있는데 이제 원래 잘하는데도 약간 그런 애들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이때 이제 파는 그럼 힘이 되는 거예요. 스무 시 다음으로 아니 끝나고서 끝나고 마지막에 네 그러면 기억해 주시고요. 더 기대할 거. 엄청 기대한다 이렇게. 성대모사와 함께. 아 성대모사. 오 좋다. 네 일단 성대모사와 함께 BAP 선배님 강용구 선배님. 오 나 방금 너무 좋았는데. 제가 지옥 같은 기억이. 여기까지. 오. 짧고 짧고 굵게 다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혓바닥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방영구 아니야? 방영구 그쵸? 아 감수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당황해.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아, 저희 BIT 여기까지 마치시고요. MC 중인가요, 이거 지금?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머리 못하겠다. 하면 뒤에 뒤로 죽으실 거예요. 나 열심히 하는데. 아, 근데 또 희민 씨 너무 닮았어요. 똑같았어요. 저 눈 감고 방영국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네. 자, 이 V를 몰아서 가 수우 씨 한번 보시죠. 무슨 담당이세요, 수우 씨? 네. 그 웃음 담당이 미소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고 웃기는 사람들한테 웃음을 많이 줘서. 어,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웃으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 네, 그런 거. 아니, 뭐 그러면은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옷장을 주시면서 옷장. 아니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또 생각이 나. 시키는 거 잘 알아요. 원래 MC를 보다 보니까. 아, 그렇죠. 곱창 CF로 지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웃음과 이게 CF 웃음이 중요한 거 같아요. 한번 맛보고 이게 살인 미소 얼마나 맛있을지. 자, 시청자분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MC 방송 곱창 감사합니다. 아니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멘트가 잘 안 보여. 아니 이걸 집어넣는데 이렇게 먹으면 이쁘게 먹게 되잖아요. 멋있게. 아 너무 리얼했어요. 아, 예, 요즘은 리얼리티가 중요해요. 가식적인 모습 저 싫어한다. 이러면 내가 할 수 없어. 먹고 싶어. 그래서 CF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충분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일점 안정을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황동국장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정말. 황동국장 CF가 진짜 한 트럭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지. 트럭으로. 그래서 좋겠네요. 그럼 지호씨. 지호씨 매력을 네,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 리더 형의 매력이. 그 지호씨 매력 한번 보여주세요. 매력을 보여도 원래 알잖아요. 원래 몰라요. 같은 거 없는 거 아시고. 몰라요. 저는 아주잖아. 나 자주 시킨다. 네? 형이 먼저 안 하시면 안 하면 내가 시킨다. 저 오늘 MC를 잘못될 거 같은데. 나 시킬 거야. 근데 제가 네, 이거는 빨리 하셔야지 시킬 거야. 궁금해하시는데. 그냥 팬들이 실망합니다. 개인기가 아 그럼 중국어 개인기 오랜만에. 근데 이건 안 할래. 난 지금 그거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나 지금 그거 생각하면 안 하는데. 근데 내가 저는 되게 컨셉이 있는데 오늘 MC가 잘못 보셔가지고 한번 보여줘. 나 잘했죠? 중국어가 좀 말도 안 되는 거. 웃음 영화에서 액션이 들어가는 오늘 앞에 나가 액션과 함께. 네, 액션과 함께. 저 오늘 끝나고 뒷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중국어 원래 잘 안 하는데 이거.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중국어는 그 웃을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 거라 그래서 짧은 아주 짧아요. 3초 정도. 짜빨랄랄라. 옛날 저 안 나오는데. 아 대단해. 아 좋네. 안녕하세요. 잘 안 나왔어요. 아 깜짝 놀랐어. 아 근데 얘 4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데. 아니,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신선하다. 아니야, 지훈 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필할 수 있어. 이게 대가 느껴지네. 이거 네이버에 이거 해주셨어. 아, 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짤로 그 뭔가 짤. 아니, 나는 이제는 오늘 다짐하게 합시다. 아는 사람은 이제 MC로. 아우 좋죠. 시청분들 근데 제가 그래서 다음 쇼케이스 이번 1월달에 이번 나오게 되었죠? 네. 제가 들었죠? 네. 네 어, 들었어요. 제가 MC 본다고 약속했잖아요. 저는 무료로 MC하다가 공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제가 MC. 아 정말? 그래서 다음에 저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아, 아우 충분히 감당합니다. 아, 자 내일부터 여러분 연락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네. 아니 나 원래 제이피스 나 지원 형한테는 원래 내가 의식지 않고 난 원래 이거 말고 모델 시키려고 모델 워킹 아 그거는 그거 시키려고 했는데 아 그거 좋았는데 아 그거는 근데 제가 일본에서는 근데 이게 한국 취재랑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근데 원래 저 오늘 당연히
해본 게 처음이에요. 아니 지금 댓글을 봤는데 지훈 형의 지훈이의 새로운 모습 너무 절망적이야. 아 농담이고요. 너무 신선하다고,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지훈 형 더 많이 사랑하고 매력도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너무 힘드네요 지금 얼굴이 많이 보여서. 절망적이네요 정말.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지원이 형의 계획이 뭐였죠? 짜빠짜빠짜빠짜빠이 광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제 또 방송에 인사 클로즈업으로 한번. 아 반갑습니다. 네 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우입니다. 반가워요. 지금 저희 막 시간이 좀 오래됐잖아요. 이거.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입니다. 네 또 방송이 30분에 끝나나요? 목이 아프네요. 생목으로 해야지. 몰라요. 배부르다. 지금 생목으로 계획을 해야 돼서. 지금 10시 저희가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11시가 돼요.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네. 벌써 1시간이 됐는데. 네 벌써 11시예요. 역시. 우리 JBS의 매력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갈수록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 한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해본 게 새로운 처음이라서 새로운 경험에서 네. 3일 동안 잠이 안 온 것 같아요. 짜파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잘 못해서. 아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JBS는 더 훈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 JBS에 항상 무대만 봤었고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많이 봤잖아요. 또 이렇게 먹방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뵙니까 시청자분들은 아 JBS가 이런 매력도 있구나. 아, 이런 또 재밌는 유머도 있었나? 이런 생각으로 더 매력을 더 감사합니다. 네. 어, 나 그러면 이제 조금씩 저희 마무리할 때 아 마무리 했어. 네, 우선 먹 아, 그럼 마지막 됐으니까 좀 더 아, 좀 더 그러면 더 매력적인 거 이빨이 더 많고 너무 좋네.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시니 시험을 중국어 해달라고 한우, 황소, 목차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 마세요. 감사합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저 오늘 진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거 엄청 부담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여기밖에 지금 네. 안 보여요. 지금 여기는 다 지금 JBS 여러분들을 보려고 술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부담스러워가지고 너무 빨리 오셔서 옆을 못 보겠어. 여기밖에 못 보겠어. 오늘 그래서 오신 분들은 네. 저희를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지만 공지를 안 드셨거든요. 사진 같이 찍어드리고 이렇게. 아 그렇죠. 원하시면 안 원하시면 안 아니 근데 원하고 지금 핸드폰 들른 거 보니까 아마 중국어 한 뒤로 표정이다. 네 맞아요. 아, 아닙니다. 지금 짜빠짜빠야. 지금 누나 제 지훈이 형 어때요? 어우 굉장히 좋다. 지금 막 하트 날려 정말 아 정말 술이 좀 많이 드네. 아니 이거 술 아닙니다. 지금 사이다인데 어 네 못하겠습니다. 잠깐 아니 맞겠는데 아 다시 한번 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한우 목장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좀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신년 내년이 2017년이 다가오는데 2017년 JBS는 어떤 계획이에요? 사실 저희가 활동은 그래도 많이 하긴 하지만 일단 저희 앨범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저희 JBS의 뮤직을 JBS 음악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또 커버곡도 하고 뭐 다른 커피팝이나 뭐 다른 음악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제 저희 음악으로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새로운 모습을 즐거운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좋겠습니다. 아, 네. 2017년에도 활발한 JBS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멤버 각자 한번 아, 네. 신년 팬들한테 한번 인사 말씀해주시죠. 네, 2016년 한 해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왔는데요. 2016년에보다 2017년 내년에 좀 더 하시던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소식. 말을 많이. 올해 2016년 마무리 잘하시고 제 2017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저희 JP스 어김없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원 씨. I love you.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이런 좀 인간적인 모습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또 무대에서는 또 항상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좀 더 여러분들과 친근하게 자주 볼 수 있는 그 JP스 모든 분들이 가족같이 할 수 있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이름 뜻대로 대가한테 나오고 저희 팀의 또 행복한 모습을 계속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또 돈도 많이 버시고 여러분들 건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 지금 감기를 좀 걸려서 걱정이 많은데 저는 건강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많은 건강 챙기시고 보양식 같은 것도 자주 드시고 영양제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양제까지 식사까지 되나? 보양까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이피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아, 네. 오늘 처음 했는데 소감이 없어요. 아까 챙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일단 안 끝날 것 같아요. 죄송하죠. 오늘 이렇게 투합 MC를 맡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렇게 한 시간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 좀 많이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더 불안하고 좀 말을 출석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저한테 주시면 그런 거 좋지 않아요. 말하는 진행할 때 좀 매끄러졌던 부분들은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완벽한 MC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제 MC 안무죠. 제가 근데 지금 MC 안무는 MC 선배로서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안 앞으로 저희 또 팀 이름 뭐라고 했죠? 저 BIT입니다. BIT도 활동하는 모습, 또 훈이 씨 이렇게 또 오늘 새 MC도 봤으니까 이런 개인 활동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요. 저희 JP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MC 이제 정말 마지막 멘트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2017년 JP스 활동 많이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내년에도 BIT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개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